자, 우리가 반클러치라는 거 배웠죠? 네. 반클러치가 뭘까요? 본인이 알고 있는 반클러치. 틀려도 괜찮아. 우리 시험 아니니까. 본인이 반클러치 했잖아. 반클러치를 뭔가는 알고 있잖아, 분명히. 네. 뭔가 알고 있잖아. 반클러치 뭘까? 오르막길에서 뒤로 안 밀리게. 하려고. 뒤로 안 밀린다는 뜻이 뭘까요? 우리 쉽게 생각합시다. 우리 축구공을 여기에 탁 올려놨어요. 네. 손을 딱 떼는 순간 축구공은 어떻게 되죠? 뒤로 떼굴떼굴 굴러가죠. 네. 뒤에서 끌어당기는 힘이 작용하니까. 네. 그죠? 뒤에 끌어당기는 힘이 작용해요. 그럼 차도 마찬가지 바퀴잖아. 동그랗잖아. 그럼 브레이크 떼는 순간 당연히 끌어당기는 힘이 작용해서 뒤로 밀려요. 뒤로 밀린다고 그래요. 반클러치는 뭐냐면 일정 부분 100이라는 에너지가 있으면 10은 갈 수 있는 힘을 주고 90은 동력을 끌어버린 상태. 그러니까 댐을 우리 댐 문을 올리고 내릴 때 한 번에 다 눌리잖아요. 요만큼만 물을 방류하잖아. 네. 이게 반클러치예요. 요만큼 방류, 이것도 반클러치예요. 요만큼 물을 방류, 댐에서, 이것도 반클러치예요. 그러면 내가 당기는 경사로마다 5도냐, 10도냐, 20도냐에 따라서 끌어당기는 힘이 틀리죠. 네. 그럼 예를 들어서 끌어당기는 힘이 20이야. 그러면 내가 반클러치를 동력을 얼마 이상 줘야지 올라갈 수 있을까? 20 이상 힘들겠지, 쉽게 생각해도. 21이면 올라가는 거잖아. 네. 22이면 올라가는 거고. 근데 18이나 17로 반클러치 하면 뒤로 밀리죠. 그죠? 그것만 알면 돼. 그럼 내가 뒤로 밀리면 반클러치가 제대로 안 됐으니까 클러치를 조금씩 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가장 잘못된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 자, 차가 앞으로 가는 게 동력이 붙은 걸까요? 차가 뒤로 가는 게 동력이 붙은 걸까요? 앞으로 가는 게 붙은 거죠. 근데 차가 뒤로 가는데 클러치를 들어버린단 말이에요. 동력이 없는 상태야. 제로야. 제로 상태에서 클러치를 빨리 들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자, 보세요. 자, 내가 반클러치 했어. 나는 나름대로 했어요. 네. 자, 이제 엑셀을 밟아볼게. 뒤로 밀릴 거예요. 밀리죠? 네. 반클러치 제대로 안 된 거예요. 여기서 아무리 엑셀을 밟아도 차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왜요? 왜냐면 동력이 아직 제대로 못 붙었으니까. 그러니까 반클러치를 15밖에 안 해준 거예요. 20이 필요한데 15밖에 안 하니까 당연히 뒤로 밀리죠. 그럼 나는 다시 5만큼, 6만큼 더 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자, 내가 다시 2단을 넣고 이제 떼볼게요. 자, 자, 반클러치. 자, 밀리죠? 네. 클러치 약간 더 들었어. 올라가는 거 보여요? 네. 자, 엑셀 안 썼죠? 다시. 밀리죠? 네. 다시 반클러치 조금 더 들었어. 올라가는 힘이. 그죠? 여태 다 들으면 안 돼요. 제대로 동이 안 붙었으니까 다시 반클러치 요만큼 더 들었어요. 좀 더 들어볼게요. 그만큼. 그죠? 다시 밟았어요, 클러치를. 뒤로 밀리죠? 네. 다시 요만큼. 올라가 보여요? 네. 조금씩 조금 더 올려볼게요. 올라가서 보이죠? 네. 네. 이게 클러치예요. 자, 여기서 내가 이렇게 조금 올라가는데 들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아직 제대로 힘이 안 붙었죠? 네. 들면 꺼져버려요. 오케이? 오케이? 네. 그리고 엉덩이에서 꺼지면 브레이크 같이 밟고 해야 돼요. 클러치만 밟으시는 걸로 뒤로 밀려요. 네. 다시 해볼게요. 이번에 반클러치 했어요. 엑셀을 밟았더니 뒤로 밀려요. 클러치 약간 심어야 돼요. 그죠? 이제 잘 가죠? 네. 다 들어도 동력 붙은 거. 아~ 이해했어요? 클러치를 좀 이해했어요? 네. 여기 이해된 건데. 이제 발 기술을 본인이 얼마나 완벽하게 쓰느냐 중요한 거예요, 이제. 네.